네, 안녕하세요. 시크릿에서 성열의 아내 주연 역을 맡은 송유나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작품을 할 때마다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연히 시크릿이라는 시나리오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, 우연히 그냥 책을 들어서 마지막 장이 끝날 때까지 너무나 이렇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가 푹 빠져서 읽었었어요. 나중에 이렇게 목이 뻐근해서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근데 책을 딱 덮고 제가 뭐 혼잣말처럼 그랬어요. 나이 영화 했으면 너무 좋겠다. 그런 느낌이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들었었거든요.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감독님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작품을 하게 됐고, 살인 용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작품을 함에 있어서 망설여진다거나 우려되는 거는 솔직히 없었고요. 예. 장르가 스릴러이고, 또 저희 영화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인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 스스로도 인지가 돼 있었고, 또 이해가 됐었기 때문에, 이해를 하고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역할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 우려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. 네, 차승원 씨랑은 참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0년을 가까이 알고 지냈어요. 뭐그 사이에 뭐 작품에서도 만났고, 뭐 다른 일로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, 또 세월이 흘러서 시크릿이라는 작품으로 또 만나게 되고, 거의 10년을 알아온 사이인데도 제 착각인지 저희는 나이를 훌쩍 먹었는데, 10년 전에 본 차승원 씨나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차승원 씨나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평소에는 굉장히 말도 농담도 잘 하시고, 또 짓궂은 말씀도 잘 하시고,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어떤 사람이 참 겉과 속이 한결같구나. 그리고 이 마음속 깊이,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도 하지만, 이 마음속 깊이 어떤 그 의리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. 네, 정면 향해 주시고요.